오늘 두유람이 읽어드릴 이야기는 선미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선미의 재미있는 일화나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전라북도 익산의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은 선미, 외자를 썼죠. 후에 이선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새아버지의 성을 따 개명한 것이었어요. 선미의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하시면서 선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선미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답니다. 밑으로 두 살 터울의 남동생까지 둘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선미는 어린 나이에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연예인이 되기로 말이에요. 당시 14살이었던 중학생 선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JYP 오디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당당히 JYP에 붙은 선미, 그 후 연습생이 된 선미를 대신해 동생이 아버지 간병을 하였고 선미는 하루 종일 연습에만 매진했어요. 가끔씩 오는 아버지의 투정어린 문자에 항상 답장을 해드렸지만 치열한 연습생 생활이 힘들다 보니 선미는 점점 답장을 하지 않고 되었죠.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먼저 간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선미는 또 아버지의 투정이라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였단 걸 그땐 알 수 없었죠. 문자를 받은 다음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선미가 원더걸스로 데뷔하기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었죠. 선미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연습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더걸스로 데뷔한 선미, 지금은 원더걸스 멤버 중 가장 인기 많은 멤버이지만 아이러니 활동 시절까지 선미는 그룹 내 가장 인기와 인지도가 떨어진 멤버였어요. 충격적인 헤어스타일과 답 없는 코디가 있던 팬도 도망가게 만드는 수준이었죠. 와, 나였어도 울었을 듯. 하지만 2008년부터는 당시 그룹 내 인기 탑 소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멤버로 꼽힐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2010년 돌연 학업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팬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선미는 1년 전 원더걸스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훗날 밝혀진 선미가 활동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굽는 병인 무지외반증 때문이었어요. 잦은 활동과 미국 진출로 인해 치료할 시간이 없었던 선미는 더 이상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지고 말았죠. 또한 참치캔과 라면만 먹고 활동했다, 활동하면서 500만원도 못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뜰 만큼 미국에서의 활동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오죽하면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2008년에 미국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원더걸스에게 미국 진출은 힘든 시간이었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선미는 활동 중단을 선택하고 말았답니다. 회복을 마친 선미는 솔로 앨범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원더걸스 활동 중단 이후로 3년 반 만에 솔로로 복귀한 선미. 2013년 박진영이 앨범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24시간이 모자라는 그야말로 초대박, 모든 연예인들이 손목을 두드리며 커버 댄스와 패러디에 나섰죠. 음원 성적은 물론이고 화제성도 높았기에 가요 프로그램 1위를 노려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쟁쟁한 후보들에 밀려 2위만 5번 하는 신세가 되었고 만년 2등 콩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걸 지켜보던 박진영은 선미에게 네가 이선미라서 2등이야, 성을 1선미로 바꿔 라는 희대의 개드립을. 그렇게 1위 한번 못해보고 2014년 보름달로 다시 한번 컴백. 24시간이 모자라 활동 때와 마찬가지로 선미의 시그니처 안무인 맨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5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싹쓸이. 그래서 이번엔 음방 1위 좀 해보나 싶었지만 보름달 역시 M카 2위, 음중도 2위, 끈질긴 2위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하며 그 징크스를 깨부셨답니다. 선미는 시상식 후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죠. 2015년 드디어 원더걸스에 복귀한 선미, 활동 중단 5년 6개월 만에 1위였어요. 하지만 2년 후인 2017년 선미는 결국 JYP와의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했죠. 소속사 이적 이후 선미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솔로 앨범을 준비했답니다. 그게 바로 가시나. 수많은 아이돌들이 커버하며 가시나 열풍을 불고 왔죠. 그러나 끝
끝난 줄 알았던 선미의 징크스는 계속되고 있었으니 극악의 대진운으로 M 카운트다운과 쇼 음악 중심에서 또 2위를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인기가요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며 1위에 한을 풀었답니다. 보름달 때도 그러더니 인기가요랑만 기운이 맞나? 선미는 콩미 아니야 일미야 라며 기뻐했어요. 그 후 주인공, 사이렌 등 내는 족족 연속으로 히트를 치며 선미는 여자 솔로 가수로 정상에 우뚝 섰어요. 이번 신곡 보랏빛 밤도 대박을 터뜨리며 선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새 14년차 가수가 된 선미, 그녀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게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